요 해당 안 돼. 꽃이 없네. 엄마 와, 엄마 와. 또 나르려고. 엄마 와, 엄마 와, 엄마 와, 엄마 와. 무서워, 저렇게 출렁다리자. 오, 많이 흔들린다. 멀리서 찍혀만 봐도 어지러워요. 저 출렁다리 보이시죠? 오, 너무 무서워. 지금 제가 줌으로 조금 당겨서 그렇지. 저 지금 소상태로, 예, 보인답니다. 자, 뒤를 또 걸어봅니다. 성에, 안 돼. 자, 맹문동 군락지가 있는 곳을 찾아서 걸어가고 있어요. 송이가 한번 나른더라. 아이들을 지금 꼭 치고 엄마가 얼마나 놀릴게요. 떠날따라 왜 리더주를 안 했는지 참 지금 생각해도 제가 너무 놀릴게요. 대책이 없었네요. 물기둥대 숨 너무 예쁘죠. 전체로 전원문 밑에 보면 전체로 맹문동이 놀랬어요. 이렇게 피어 있어요. 이쪽은 조금 펴였는데 조금 더 내려가면 완전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자, 옆에 까치가 또 반갑게 맞아줘서 또 까치까지 이제 무서운 거예요. 까치 보고 또 놀라서 아이들이 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을 제가 지금 가슴에 꼭 치고 가고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곳은 정면은 현대중공업이에요. 물기둥대 너무 멋지죠? 자, 천천히 걸어봅니다. 둘레길로 예쁘게 해놨어요. 제가 영상을 편집하지 않고 그냥 쭉 연결해서 찍어서 더 편한 것 같긴 하네요. 열로 편집 안 해도 되고 그냥 영상만 쭉 그대로 돌리면 됩니다. 부부가 예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산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애들 청이송이 강아지 보고 또 놀랄까 또 겁이 나고 한번 송이를 진짜 잊어버릴 뻔했어요. 다행히도 애가 순하니까 그 자리에 착지한 그 자리에 그대로 나무 위에 있더라고요. 손을 내미니까 다행히 와요. 보통 새 같으면 손을 내미면 푸드득 하고 날아가거든요. 여기 예쁘네. 아, 맹문동이에요. 우리 애기들 예쁘죠? 여기 예쁘네. 감상하세요. 우리 청이송이. 예뻐요. 마스코트가 예뻐요. 눈앞에서 날아가는데. 들이붙어. 어떻게 붙어. 세상에. 그 낭떠러지도 붙어 하고 내려가야죠. 그죠? 붙어. 미끄러진다. 우와. 예쁘다. 요렇게. 우와, 예쁘다. 우와, 예쁘네. 이렇게도 예쁘네. 아유. 자.
엄마가 예쁘네. 우리 애기. 정아. 정아, 똥아. 예쁘네. 우와, 너무 예쁘다, 여기. 여기가 최고네. 으차,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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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강아. 옆에 친구분들이 같이 오셨는데, 뭐 서로서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일단 모음으로 처리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주절주절 나레이션을 넣습니다. 친구끼리 오신 것 같은데 오시기 전까지 막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시끄럽게 막 다툼도 아닌 언성을 높이셔서 한참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러셔가지고 쳐다봤어요. 쳐다보고 쳐다보는데 이제 우리 새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그 여섯 분이서 와 그러시면서 새랑 우리 청송이랑 같이 사진 좀 찍자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분위기 전환 된다면 기꺼이 드릴게요 하고 아이들 또 그분들께 양보를 잠깐 했었습니다. 청이송이가 밖에 나가면 진짜 인싸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 아이들이 입질이 없고 하니까 어디 갔었든 사랑을 받는답니다. 이렇게 해서 저 울개동제 청송이랑 잃어버렸던 했지만 강 크게 청이까지 어깨에 메고 그 언덕배기를 내려가서 다행히 청이도 엄마한테 안 떨어지고 꼭 붙어 있어 줬고 송이도 다시 푸드득 끓이고 안 날아가서 이렇게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제 무릎이 정말 완전 가시에 찔리고 막 이렇게 비고 난리가 났어요. 집에 와서 이제 저녁답에 씻으려고 보니까 너무 따가운 거야. 그때서 이제 제가 아 미쳤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무사함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안녕. 우리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